고객 입장에서 100% 이득 보는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시청자님,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운전을 마치고 지금 회사 앞에 주차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 보험왕님 운전할 때 영상을 안 찍으면 안 돼요? 그 레이 제 차가 이게 경차거든요. 뒤에 보험왕 마크 있는. 네, 근데 경차인데 자율주행 혹시 알아요? 자율주행도 안 되는데 도로에서 운전을 잘하셔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희는 보상관리는 누가 해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좀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쉽게 고객 입장에서 100% 몇 프로라고요? 50% 30%도 아니고요. 100% 이득 보는 이제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베스트 3입니다. 바로 치매 감병 보험이에요. 자, 유튜버나 블로그 카페 다른 설계사분들은 치매보험 많이 안 좋다고 깨고 있죠. 진단받기도 힘들고 보험료도 비싸고 과연 이 보험이 앞으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환급률이 그게 높을지. 그런데 치매보험 아니면 간병보험은요 예전만큼 보장 내용이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보장받기도 매우 까다롭지도 않아요. 일단 1점에는 시계야 1점, 2점, 3점 받아야지만 특히 2점, 중증도가 3점, 시계 3점밖에 힘들잖아요. 중증치매 받아야지만 진단금도 높게 들어가고 또 납입면제도 내고 또 세대장도 100만원 혹은 150만원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도 보장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뭐 매출 하기로 최근에 가입했던 상품 이 경쟁력 때 1000만원 나온 상품이었죠. 그리고 이제 라이어 상담 같은 경우도 치매죠. 그러니까 치매 진단 뭐 시계야 1점, 2점, 3점이 아니고요. 이제 진단서에 이제 치매 뭐 블루코드 진단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입원 시에 뭐 재활센터나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할 때 입원했다고 보장이 되는 아니면은 뭐 한 달에 30만원 그리고 물론 1점, 2점, 3점 받으면 더 높게 받고 간병자금이나 매월 세대장도 높게 나오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치매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50대, 60대, 70대 가려갈수록 많은 분들 치매 관리 높잖아요. 통계치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경증이든 중증도 아니면 중증이든 진단금도 그렇고 세대장도 그렇고요. 어떤 뭐 1점, 2점, 3점도 중요하지만 0.5점부터 경증부터 입원 일당이나 아니면은 매월 생활비 나오는 재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나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 10년나 20년나 납입기한을 조정할 수도 있고 만기 또한 80세 만기, 85세, 90세, 95세 만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물론 만기를 뭐 길게 가져가면 보험료는 높겠죠. 근데 만기 때까지 예를 들어서 치매 진단을 안 받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러시면 만기 때 50% 혹은 100% 환급형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입할 수가 있는데 물론 100% 이상 초과되는 만기 환급형은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겠죠. 하지만 일단 두 마리 토끼죠. 보장과 나중에 이제 건강했을 때 나중에 만기 환급형 이제 냈던 금액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중간에 납입 면제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중증도나 아니면 중증 진단 시에 납입 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치매 진단금 혹은 간병 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치아 보험입니다. 자, 치아 보험은 보험이고 보험은 치아 보험이잖아요. 치아 보험이 왜 100% 인도 되냐면요. 치아보험 싫어하시는 분들은 치아보험 혜택, 보험을 못 받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마련하게 가입하고 내가 5년, 10년 이렇게 묻혀뒀어요. 매월 따박따박 20 올라 보험료가 따박따박 나가는데 치아 쪽으로 보험 청구 안 하시는 분들, 아, 나 건강한데 근데 5년, 10년 지났는데 아, 냈던 보험료가 예를 들어 원래 보험료 3만원이면 1년 30만원 뭐 10년이면 360이잖아요. 5년이면 180이고요. 근데 그게 아닐텐데 치아 혜택이 좋아, 아, 그럼 해지해야지. 그럼 그분들이 치아보험을 괜히 가입했어 이러고 후회하겠죠. 근데 100% 이득보험, 이득되는 보험이 왜 치아보험이냐면요, 치아보험은 제가 저도 2년 후에 8개월로 가입하고 2,400만원 받는 꿀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혹은 5년 내에 병원에 안 갔어요. 병원에 갔다 할지라도 고지사항엔 포함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지나 충치로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받은 적 없다, 아니면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한 적이 없다, 아니면 잇몸 수술이나 아니면 치주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치아보험 가입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물론 몇 가지 항목이 있다 할지라도 고지하고 가입을 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일단 고지해서 뭐 두 개든 세 개든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뭐 하나 있다, 두세 개 있다. 근데 중복해서 치아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나중에 500이든 1000만이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 고객 한 분은 어저께 전화왔는데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세 개를 가입했어요. 삼성, ARG, 라이나. 그리고 보험료가 6개월 정도 납입하고 한 80만원 정도 납입한 것 같아요. 근데 보험금은 600만원 받았어요. 그분은 600만원 받아서 일단은 보험료 냈던 80만원 터니까 한 500만원 이득이 된 거죠. 그래서 아, 보험왕님 저는 보험금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보험금이 이렇게 나오네요 하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더
또한 뿌듯했고요.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주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보고 또 소개를 시켜주다 보니까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웠어요. 뿌듯했죠. 그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아 치아보험 제가 치아 상태 안 좋은데 이거 사기가 아니야? 아니면 보험이 과연 이렇게 나올까요? 하고 저한테 의심적인 목소리로 저한테 이제 치아 보험 가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담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고지사항만 완벽하고 치과 치료 받은 적이 없으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저 보험한테 가입하면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되는 순간까지 제가 관리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보험만 꼭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100% 이득되는 보험은 바로 베스트 1은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자, 수술비 보험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아, 수술비 보험은 굳이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료도 만만치 않고 비싼데요. 차라리 몇백만원 보장받을 바에 몇천만원 진단금이나 아니면 실비에서 병원비가 나오는데 굳이 가입을 해야 돼요? 수술비 보험 차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연금이나 저축보험 아니면 진단금 보험 쪽으로 굳직하게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요. 절대요. 왜냐면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뭐예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타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아, 보험왕님 평생에 수술을 몇 번이나 하게 되나요? 모르는 말씀이요. 요즘에는 관혈이든 비관혈이든 레이저든 냉동치료든 신의료기술이든 카테터든 내시경이든 다 비관혈에 속하는데요. 관혈이든 비관혈이든 모두 다 수술에 정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 보험왕도 티눈 발바닥 레이저 냉동치료에서요. 8천만원 가량 보험금을 받았어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 많이 받았거든요. 손해율이 워낙 높고 보험금을 많이 타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수술비 보험이 보험시장에서 핫하고 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DB든 KB든 메리츠든 가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일단은 진단금은 최초 1회밖에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근데 수술비 보험은요. 반복적으로 매회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짜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보험료도 비싸지 않게 저렴하게 그리고 수술비 인수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 표준체가 아니고 유병자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처음에는 최대한 저렴한 표준체로 가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할증도 많이 붙고 부담보 기간도 길다 싶으면은 이제 부담보도 없고 이제 할증이 된 유병자 보험을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거는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비교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고객 입장에서 100% 이득 보는 일단 세 번째는 치매보험, 간병보험, 두 번째는 치아보험, 첫 번째는 바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 구독자 분이라면,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이라면 제가 치매 간병보험이든 치아보험이든 수술비 보험이든 진짜 누누이 많이 설명해 드렸거든요. 물론 어린이 보험이든 성인 보험이든 뭐 치아보험이든 간병보험이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컨텐츠를 갖고 설명이 들었는데 오늘은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 내도 100% 이득 보는 손해 없이 100% 이득 보는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고 하고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